생애 첫 월드컵 우승. 그렇게 꿈꿨던 우승컵을 드디어 들어올린 타이푼 타스미르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통 월드컵 한번 우승하면 그 다음 대회에 좀 그렇게 높은 점수를 못 내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그렇죠. 자, 산토스 선수. 네. 계속해서 선수기가 이어졌고요. 자, 그리고 결승전은 박태준 심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두 선수의 가장 최근 전적은 바로 호치민 월드컵에서의 8강전 경기였죠. 이때는 워낙 좋았던 타스테미르 선수가 10이닝 만에 40대 24로 준결승에 진출을 하면서 우승까지 거머쥐었는데요. 네. 10이닝에 40대 24. 대단한 경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진 선수도 2.4, 이긴 선수는 4.0. 그런 기록을 나타냈던 기록이었고요. 또 역시 룩서 월드컵에서 16강전에서도 한번 만났습니다. 네. 올해 첫 번째 열렸던 월드컵이었는데요. 그때는 산체스 선수가 40대 38 아주 힘겨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때의 이닝은 17이닝. 자, 그래서 두 선수의 경기 기록을 보면 가장 최근 경기 두 기록만 봤을 때 거의 20이닝 안에서 한 15이닝 부근에서 승부가 끝나지 않을까 싶은 네. 아주 높은 경기력을 보유한 선수들의 네. 대결이 시작됩니다. 네, 다니엘 산체스 선수의 촉으로 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자, 약간 짧은 상태로 맞으면서 공배열이 조금은 애매해진 네.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노란 공은 일목적으로 선택을 하면 포쿠션으로 비껴치기의 성공 가능성이 보이네요. 자, 빨간 공 뒤로 돌려치기도 한번 살짝 보고요. 준결승에서 다니엘 산체스 선수 정말 절정의 샷 감각을 보여줬거든요. 네. 포지션으로 네,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두 선수의 준결승 공통점이 2이닝 만에 굉장히 많은 점수로 먼저 제압을 하고 시작했어요. 네, 그렇죠. 자, 타이푼 선수도 준결승에서 뱅킹에는 실패했지만 후구를 잡아서 첫 이닝에 13점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렇죠. 것이 초구에 타임아웃을 거는 네. 네. 보통 타임아웃이 두 번밖에는 사용하지 못하기 네. 때문에 경기 후반부에 사용하기 위해서 좀 아껴 쓰는 경향이 있는데 아 바로 처음부터 이게 아래쪽으로 끌어졌는데요 조금 덜 끌렸어요 그러면서 네. 짧게 빠졌습니다 자, 저 공을 끌어서 한번 네. 대단한 아주 과감한 선택이었습니다 다니엘 산체스 선수도 준결승에서 1이닝 8점으로 출발했었고요. 타이푼 선수는 준결승 1이닝 13점으로 출발했는데 산체스 이번에는 2점으로 출발합니다. 자, 고민이 되죠. 하얀 공을 노리고 있는데요. 빨간 공이 안쪽이 조금 간격이 좁기 때문에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하지 못하고 비껴치기를 이용한 공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키스. 일목적 골을 너무 두꺼운 두께를 썼고요. 지금 키스가 안 났어도 많이 방향이 지금 틀리죠. 네. 길게 형성되는 공이었는데요. 일단 두 선수의 결승전 1이닝 준결승과는 조금 또 다른 양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당구 경기는 상대성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와 대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자, 더블 쿠션. 네. 자, 이 더블 쿠션 멋지게 성공을 하면서 이런 형태의 공이 성공을 하게 되면 일목적으로 선택한 공은 이 상단 쪽으로 움직이고요. 이목적구가 성공을 하면서 다음 공의 배치가 상당히 좋아지는데 지금 이목적구 근처에 내공이 쓰는 바람에 조금은 에러를 겪고 있네요. 자, 브릿지 상태가 조금은 불안하고요.
자, 앞으로 돌려치는 공 짧게.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준결승에서 워낙 몰아붙였기 때문에 좀 힘이 빠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산체스 결승 출발 움직임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자, 뒤로 돌려치는 공 길게 아래쪽 공간. 네, 좋습니다. 네, 석점 연속. 다음 공이 자, 빨간 공을 먼저 노려봤습니다만 네. 결국 약간 여의치가 않기 네, 때문에 노란 네. 뒤로 돌려치기죠. 강한 타격이 들어가는 뒤로 돌려치기인데요. 오. 자. 히트가 났지만 득점이 됩니다. 하지만 산체스 선수는 이런 공 별로 안 좋아하죠. 네. 속으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선수들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간 결과이기 때문에 자, 상대 선수에게 좀 미안한 네. 나는 그 손을 들어서 표시를 했고요. 4점 연속 자, 빨간 공을 옆돌리기 자, 긴 각도로 짧게 흐르면서 이번에 4점 연속 6대 0을 만들었습니다. 타이푼 타스데미르는 월드컵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 자 최근에 굉장히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연속 우승이 나온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야스퍼스 선수가 연달아 3번의 우승이 있고 나서부터는 그 이외에는 연속 우승이 없었습니다.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아, 물론 상당히 그 월드컵 우승이라는 것이 네. 몇몇 선수만이 누리는 뭐 세계 랭킹 10위권 안에 있는 선수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였지만 네. 아, 지금도 좀 기네요. 아. 자, 1이닝에 이어서 2이닝도 무득점. 네. 상위 랭커들의 치열한 접전 때문에 누구도 독주를 지금 허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네. 자, 앞으로 돌려치기를 길게 해봤습니다만 네. 내공의 회전력이 너무 살아있어서 길게 빠지는 거. 자, 2008년 야스퍼스 선수가 세계대회 연속 우승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전에는 사실 4대 천왕들이 연속 우승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렇습니다. 뭐 4대 천왕 알고 계시는 토비언 브롬달 또 다니엘 산체스 또 드롱 선수, 또 빈 야스퍼 선수 이 네 선수가 돌아가면서 거의 뭐 나눠먹기식으로 네. 한참 동안을 1등에서 4등을 거의 매대에 놓치지 않고 독식을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죠. 네. 그리고 그 네 선수는 근 20년 이상을 세계 랭킹 10위권 바깥으로 밀려난 적이 없는 아주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확보를 하면서 4대 천왕이라는 별명이 얻었죠. 네. 산체스 선수 이번에도 연속 득점 기록합니다. 자, 다음 공 배치도 뭐 상당히 편안한 위치에 서 있죠. 약간 하단으로 네. 네. 3점. 자, 기본적인 공 배치였습니다. 밀목구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 한 바퀴 돌아서 아래쪽 코너 쪽으로 자, 오른쪽 상단 쪽 그쪽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인데요. 그렇게 됐을 때 다음 공의 배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뒤로 돌려치기 1접구 자. 자 이번에 키스 잘 빠졌습니다. 네. 자 상당히 먼 거리였거든요. 네. 먼 거리였을 땐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타격이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자신 있게 처리를 하고 있는
산체스 선수. 번거리를 타격을 줘서 정확하게 성공시켰습니다. 4점 연속. 자,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역회전이 들어가는데요. 아. 자, 좁은 공간 쪽으로 얇은 두께를 사용하면서 자, 마이너스 회전 들어갔죠? 이 공이 횡단하면서 산체스 아. 4점. 산체스가 4점을 추가하면서 10대 0. 자, 여기 공간으로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는 걸 봤었는데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일단 초반 출발은 산체스 선수가 이제 편안한 상태로 지금 출발이 됐는데요. 네. 하지만 타이푼 선수 32강전부터 시작한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네. 매 경기마다 10점이 넘는 그렇죠. 최고 17점까지 기록했던 타이런 기록을 갖고 있긴 있으니까요. 네. 결코 만만하진 않습니다. 네. 네. 타격이 들어갔던 앞으로 돌려치기. 3이닝에서 오늘 타이푼 선수의 첫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득점이 되면서 다음 공의 배치가 조금은 쉽지 않은 배치인데요. 네. 자, 더블 쿠션을 이용한 공격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장장 단으로 내려가는 장장 네. 단으로 내려가는 공 더블 쿠션 아, 아. 조금 많이 내려 많이 내려갔네요. 네. 타이푼 선수 한 점 기록하면서 10대 1. 자, 지금 두 공의 배치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데 반대쪽 뱅크를 지금 보고 있어요. 어떤 공을 선택하려고 하나요? 자, 두 뱅크인가요? 두 뱅크 좀 강하게 놓을 듯 싶은데요. 자, 완투 안쪽으로 아, 자, 너무 두껍게 밀립니다. 두 쿠션 직접 맞네요. 자, 일부 관중들이 쓰리쿠션으로 착각을 해서 박수를 쳐주니까 네. 자, 더블레이를 친 걸로 착각 오인을 하는 그런 관중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단장으로 이어지면서 일목적구 맞고 다시 장 쿠션을 이용한 뱅크샷이었거든요. 네. 타이푼 선수도 뱅크샷. 타이푼은 3뱅크인데요. 아, 4. 오, 조금 짧은 듯해서 위험했습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위험할 뻔했는데 네, 네, 가까스로 살짝 났습니다만 네, 방향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뱅크샷인가요? 자, 3쿠션 직접 보겠죠? 직접 좀 네. 짧은 각도인데 네, 자, 정확하네요. 이번에는 3뱅크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자, 계속해서 뱅크샷이 이어지는데요. 이번에는 2뱅크죠. 연속. 자, 지금까지 부드러운 힘 조절로 투뱅크를 했을 때와 일목적구는 장쿠션 근처로 올라가고 이목적구는 천천히 내공과 내공이 진행을 하면서 득점이 되면 다음 공이 지금 뒤로 돌려치기를 칠 수 있는 저런 유형의 공이 쓰는데요. 네. 일목적구였던 하얀 공이 레일과 조금 붙어 있어서 조금 불편한 상황이네요. 자, 시간도 한번 확인을 해봤고
앞으로 돌려치기 짧게 보나요? 네, 짧게 포크쇼를 향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좀 네. 짧았어요. 타이푼 네. 3점. 석점 만들면서 10대 4가 됐습니다. 자, 이번 월드컵이 끝나면 또 랭킹 변화가 많이 생기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결승에 올라온 두 선수는 어느 정도 한두 계단 정도의 랭킹이 상승을 할 거고요. 좀 걱정스러웠던 푸드롱 선수 역시 랭킹이 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네. 됩니다. 자, 대회전 짧게 여기서 역회전으로 들어가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직접 치지 않을까 싶은 예상도 해봤습니다만 약간 마이너스 회전으로 회전을 좀 빼줘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뒤로 돌려치기를 이용한 대회전 멋지게 성공했네요. 다시 한번 뒤로 돌려치기를 할수 있는 네. 배치죠. 이목 좁고 살짝 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점이 요구가 됩니다. 자, 덜 끌었나요? 덜 바로 끌었어요. 들어가면서 1점. 네. 산체스 이번에는 한 점. 자, 회전을 조금 많이 살려줘서 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산체스 선수는 내 공에 대한 회전을 좀 많이 살려주지를 않고 지금 평이한 각도로 만들어냈습니다만 네. 축구전으로 직접 맞았네요. 자, 7점 차 타이푼 선수의 다섯 번째 이닝. 대회전 길게 뒤로 돌려치기를 이용해서 길어요. 네. 자, 최대한 길게 뽑아내면 저각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길게 빠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빠지는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워낙 완투에서 코너에 꽂히다시피 들어갔던 뒤로 돌려치기였기 네. 때문에요. 저렇게 길게도 나오는군요. 네. 타이푼 선수 결승전에서 지금 무득점이 좀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빨간 공의 왼쪽 부분을 치죠. 상단 회전력으로 되돌려 치는 공 회전 네. 좋습니다. 네. 자, 이 산체스 선수의 되돌려 치기는 거의 실패 확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장기인데 저런 공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날은 경기를 포기해야 된다 할 정도로 아주 잘 치는 공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저게 안 되는 날이 산체스 얼굴이 좀 붉게 변하는 네, 그런 날이죠. 그렇죠. 3뱅크 아래쪽까지 5 쿠션으로 네. 네. 2점. 오늘 초반에 두 선수의 뱅크샷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길게 약간 짧은 듯이 맞았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노란 공이 멀리 가면서 레일에 딱 네. 붙었네요. 자, 붙어 있을 때참또 두께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노란 공의 왼쪽 부분으로 지금 바로 또 투쿠션이죠. 네. 장단 단으로 이어지는 형태를 지금 본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회전을 주지 않고 자, 길게 옆돌리기 형태로 쳐봤습니다. 너무 두꺼워서 키스가 났습니다. 네. 두점 추가 13대 4가 됐습니다. 최근 월드컵 결승을 보면 우승하려면 일단 에버리지가 2점대는 넘어야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 근데 특히나 이번 월드컵은 기록이 풍성한데요. 네. 결승에 올라온 두 선수의 에버리지를 보면 전부 다 지금 경기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체스 선수 2.6이 넘고요. 네. 타이푼 선수 2.3이 넘습니다. 네. 이제는 뭐 웬만큼 2점 쳐도 안 통할 것 같은데 준결승에서 네. 야스퍼스 선수와 이 산체스 이 경기 야스퍼스 지기는 했지만 3점이 훨씬 넘는 그런 경기 기록도 쳤거든요. 네. 타이푼 1, 2이닝 무득점 이후에 또다시 5, 6이닝 무득점이 이어졌고요. 자, 비껴치기 이용해서 더블 쿠션. 네. 간신히 득점되네요. 들어갔습니다. 자, 비껴치기를 했을 경우에 워낙 내려갈 수밖에 없는 내공을 조금 억제를 시키면서 더블 쿠션을 쳤던 건데요. 네. 자, 조금 많이 내려가서 간신히 맞았어요. 이번에는 상단. 자, 이번에는 횡단 샷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산체스 선수인데요. 강하게 밀어서. 네. 좋습니다. 자, 워낙 스트레이트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런 공은 뭐 거의 놓치질 않습니다. 네. 자, 그립 잡는 모습 잠깐 비쳤고요. 아주 잘게 쪼개면서 세밀하게 내려가는 횡단샷이었네요. 네. 자, 노란 공 뒤로 돌려치는 공. 자, 살짝 끌어주면서 짧은 각도를 그려본 거죠. 네. 내려오면서 네. 아, 점수가 득이었습니다. 산체스 선수는 국내에 굉장히 팬이 많은데 또 우리말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네,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으로 이제 가정교사가 와서 그 정도고요. 네, 예. 이제는 쓰는 것도 배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웬만한 글씨는 읽고 한 글자 한 글자 따듬따듬 이렇게 읽을 줄 아는 네. 그런 모습을 요번에 와서 보여줬어요. 아. 가끔 저한테 문자가 오는데 한국말로 문자가 옵니다. 아, 네. 네. 아, 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근데 처음에는 번역기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네. 보니까 번역기를 안 쓰더라고요. 아, 우리말도 열심히 공부하고요. 몇 년 뒤에는 산체스 선수 한국말로 인터뷰할 거 저희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4점 연속. 비껴치는 공 회전력 많이 주면서 약간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완전히 뺀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내공 네. 네. 5점. 아, 저렇게 아주 안정적인 형태의 공 흐름 네. 또 구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뭐 고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네. 있네요. 참 저희가 직접 하면 어렵겠지만 너무나도 평온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칫 이 선수들의 경기를 보고 있으면 아, 당구 참 쉽다라는 생각에 네. 막상 가서 또 해보면 잘 안 되거든요. 네. 자, 비껴치기를 이용한 공격. 네. 아, 6점. 산체스 선수의 공격력 준결승에 이어서 결승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6점 연속.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하겠죠. 뒤로 돌려치는 공인데요. 자, 조금 얇게 진행이 되면서 아, 빠졌네요. 길어요. 네. 자, 일목적구가 조금은 더 두꺼운 두께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 네. 그런 형태였는데요. 자, 20점까지 한 점을 남겨두고 산체스가 내려갑니다. 산체스 선수 좋아하는 팬들이 워낙 많군요. 보통 이 월드컵 경기에 보면 한 10점 이상의 하이런이 나와야 관중들이 좀 박수 쳐주고 이런 모습인데 네. 자, 지금 뭐 6점 득점했는데도 굉장히 큰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중계석에서 봤을 때 응원 푯말도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뭐
플래카드를 준비하셨어요. 네, 다니엘 산체스 뭐 파이팅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네. 자, 경기 초반. 자, 7이닝에서 타임아웃. 여기 보였는데요. 네. 파이팅 산체스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1이닝에서 타임아웃을 신청했던 준결승. 그게 아주 또 신의 한 수였는데. 네. 자, 충분히 고민하면 해결할 수 있는 공이라고 생각이 되고 더 이상 물러나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감을 느낀 거겠죠. 자,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짧게 이번 나가네요. 타임아웃은 네. 성공시키지 못하고 네. 끝납니다. 자, 완투에서 조금 더 코너 쪽으로 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거든요. 본인 생각보다 조금 덜 들어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꺾이는 각도 자체가 조금은 좀 느슨하게 길게 빠지는 형태였습니다. 네. 아, 타임아웃 아깝게 썼는데 그렇죠. 한 번 이 기회가 지금 무산이 됐네요. 19대4 산체스가 15점을 앞서 있습니다. 자, 노란 공부터 올리면서 네, 들어갑니다. 네. 자, 장단 단장으로 이어지는 공격이었죠. 네. 자, 3쿠션째부터는 역회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렇게 단쿠션에서 아래쪽 단쿠션까지 내려가기 위한 회전의 조절. 네. 상당히 고난이도의 그 회전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아주 좋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번 이닝 끝나고 나서는 의무타임 5분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뒤로 돌려치는 공. 네, 계속 이어갑니다. 불결승에서도 18점을 몰아치면서 의무타임을 아주 의미가 있는 네. 의무타임을 가졌거든요. 자, 다시 한번 굉장히 앞서는 경기를 하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자, 공 두 개가 다 아래쪽으로 지금 와 있기 때문에요.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 자, 빨간 공의 오른쪽 부분을 내 공의 오른쪽 회전을 주고 여기서 더블 쿠션으로 회전량 많아요. 네. 많아요. 네. 길게 자, 빠졌습니다. 하지만 20점을 넘어서 21점으로 네. 브레이크 타임이 들어갑니다. 자, 21대4 좀 여유 있는 점수차로 산체스 선수가 전반을 마무리했습니다. 아, 타이푼 선수는 지금 공타가 5이니 준결승 때와 같은 모습은 지금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력이 좋은 걸 보면 제가 경기 초반 오프닝 할 때 말씀드렸던 세계 기록 바로 토비언 브롬달 선수가 2013년도에 그리스 월드컵 우승을 하면서 세웠던 기록이 2.73인데요. 네. 본선부터 진출하는 선수들이 결승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5경기를 이겨야 됩니다. 총 점수가 점수가 200점이거든요. 이 점수의 에버리지가 나오려면 총 73이닝이 필요합니다. 73이닝 안에 모든 경기를 5경기를 다 끝내야 되는데 네. 지금 다니 선수의 경기를 보니까 이번 경기가 만약에 12이닝 안에 끝났다면 타이 기록이고 11이닝 안에 끝나면 세계 신기록이 다시 작성이 되는데 자, 지금 조금 버거운 상황인데요. 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구리시 체육관입니다. 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산체스와 타이푼 타스데밀의 결승전 지금 보내드리고 있고요. 전반 경기를 마쳤는데요. 다니엘 산체스가 21대4로 17점, 좀 여유 있는 점수차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타이푼 선수가 아직은 경기 감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준결승까지 보여줬던 아주 좋은 경기력들 아 그것이 지금 산체스 선수와 아주 좋은 박빙의 경기가 좀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인데요. 네. 아직 후반이 남아있고 또 워낙 장타력을 자랑하는 타이푼 선수 어떤 경기를 계속 이어갈지 좀 주목해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산체스 선수와 야스퍼스의 준결승을 보면 산체스 선수가 굉장히 많이 앞서 있었지만 또 그걸 야스퍼스가 따라붙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8이닝째 산체스 선수가 21점 돌파하면서 의무타임 들어갔는데 물론 기록상으로는 2점이 훨씬 넘는 좋은 기록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연속 득점이 지금 현재 6점, 4점, 4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더 연속해서 득점을 이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실수들이 조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 선수 다 지금 아직 완벽한 경기는 펼치지 못하고 있지만 워낙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이 경기를 타이푼 선수가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지 또 후반이 관심이 또 주목되네요. 네, 다니엘 산체스는 전반 에버리지 2.625를 기록했고요. 타스네미르 선수가 0.57을 지금 이번 대회에서 이런 경기는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경기 평균 득점이 2.31 나오니까요. 절대 이 상태로 주저앉을 타이푼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분명 어느 순간 한번 치고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네. 자, 잠시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후반 경기 타세미르의 8이닝으로 이어집니다. 자, 얇은 두께로 길게 앞으로 돌려치기. 네. 네. 자, 지금 뒤로 돌려치기를 꺾어서 시도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일목적구가 이목적구 쪽으로 이 키스를 빼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위치였습니다. 네. 일부 이제 조금 초보자들이나 아니면 쓰리쿠션을 바로 입문하신 분들은 분명히 아마 뒤로 돌려치기를 꺾어서 치는 공이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저렇게 치는 이유가 과연 왜 뭐 때문에 그렇군요. 저랬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고 시청을 해주시면 네.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어지는 점수 옆돌리기를 이용한 공격. 자, 끌어주면서 두꺼운 두께로 끌었죠. 네. 그러면서 내공의 속도가 천천히 진행되고 그 대신 회전력은 아주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구름을 보여줬네요. 네. 일단 후반 휴식 후에 첫 샷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타스데미르 연속 득점 만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공도 나쁘지 않은데요. 이목적구의 위치가 코너를 향하는 길목 부근에 있습니다. 약간 짧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 스치듯이 지나가도 돌아오면서 맞을 수 있는 공인데 좋습니다. 네. 득점 맞습니다. 석점 연속. 자, 제대로 각오를 다지고 나온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자, 강하게 강한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득점과 연결을 시켰는데요. 이렇게 경기가 좀 안 풀릴 때는 평상시 힘보다 조금 더 세게 치거나 또 첫 번째로 좀 점검을 해야 보아야 될 것이 내 샷 스피드가 좀 빨리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네. 걱정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선수들이 가장 에러를 겪는 것들이 경기가 잘 안 풀릴 때의 모습을 보면 스트로크가 좀 스피드가 좀 빨리 나가거나 하는 모습들이 저 아래쪽으로 나가네요. 뒤의 공간. 자, 지금은 아래쪽 공간이 상당히 작았기 때문에 네. 저쪽으로 빠지리라고는 아마 예상을 못하고 그렇죠. 무조건 맞는 공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빠지네요. 네, 그래서 저런 공이 있었을 때도 꼼꼼하게 자 빠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들어간다면 훨씬 더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을 텐데요. 네. 상당히 아까운 공이었습니다. 석점 득점에 그치면서 21대 7. 자, 대회전. 네. 자, 짧게 진행이 되면서 올라오면서 득점 되죠. 네. 네. 1점. 뒷공간 네, 올라오면서 역회전으로 네. 자, 지금 뒤로 돌려치기를 길게 보는 포커션을 봤고요. 초반에는 이제 노란 공을 옆돌리기를 할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자, 편안한 두께로 아주 얇게 진행을 시켰는데요. 자, 뒤로 돌려치기 네. 2점 안정적으로 처리합니다. 네. 타격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저 공을 선택을 했을 때 다음 공의 배치까지도 고려했던 뒤로 돌려치기였습니다. 네. 자, 노란 공이 조금 붙긴 했어요. 네. 자, 앞으로 돌려치기 길게 보나요? 자, 길게. 자, 진행 좋습니다. 네. 네. 다시 석점.
지금은 노란 공을 먼저 끌어서 득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쪽도 한번 이렇게 시선이 한번 지나갔어요. 네. 네. 아, 최종 결론은 앞으로 돌려치기 길게 치는 공이었죠. 자, 이번엔 얇은 두께 이지로 돌려치기. 자, 얇고 부드럽게. 네. 네. 4점. 4점 연속. 계속해서 달아나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 이번엔 하단입니다. 자, 얇은 두께로 코너 쪽을 향해서 원투. 네. 거침없는 공격으로 상대방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섯 점 연속 다시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떤 계산일까요? 자, 비껴치기를 했을 경우에 일목적구가 횡단을 하면서 이목적구 쪽으로 이 키스를 나는 부분도 염려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결국 타임아웃. 네. 자, 노란 공의 오른쪽 부분을 비껴치기를 했을 경우에 키스 날 확률 있거든요. 자, 왼쪽 부분을 아래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뒤로 돌려치기 형태죠. 자, 투쓰리에서 코너 쪽을 향하는. 자, 투쓰리에서. 아, 네. 자, 네. 자, 예민한 두께 필요했는데요. 자, 약간 아주 얇은 두께가 아니었고 약간 두꺼운 두께로 나갔기 때문에 네. 이목적과 먼저 지나갔고요. 투쓰리를 돌아오는 내공이 회전이 빠진 상태로 진행이 돼야 이목적과 조금은 짧은 각도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함정이 있었던 공인데 완벽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여섯 점 네. 연속. 자, 강력한 옆 돌리기. 좋네요. 일곱 네. 점. 경기 준결승에 이어서 결승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평이한 난이도 없는 아주 쉬운 공 배치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8점. 네. 8점. 한 점을 더 치면 산체 선수는 30점이 됩니다. 자, 두 선수가 너무 친하기 때문에 타이푼 선수 점수가 벌어진 상태에서 전투력이 좀 살아나지 않는 그런 인상인 것 같은데. 자, 장 쿠션을 이용한 더블 쿠션. 네, 이 공마저도 진행이 됩니다. 네. 아홉 점 연속 산체스가 30점을 만듭니다. 두껍게 쳤기 때문에 키스를 완벽하게 빼면서 진행이 되는 네. 장 쿠션 이용한 더블 쿠션. 아, 멋지네요. 자, 지금 다니엘 산체스 에버리지는 올 시즌 월드컵 우승자들의 에버리지와 비슷합니다. 네. 자,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역회전 주고 있죠. 단장 단으로 이어지는 공격인데요. 돌아오면서 아, 네. 다시 한번 멋진 샷. 산체스 선수의 뭐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네. 되돌려 치는 공이죠. 오늘 준결승에서도 그렇고 되돌아오는 샷은 거의 다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아, 지금 같은 공이 빠지면 산체스 선수의 몸에 팔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네. 얇게. 네.
11점 아. 이어가고 있네요. 자, 다시 이렇게 10점 넘게 치니까 슬슬 또 하이런이 얼마나 나오나 기대가 되는데요. 네. 11점 연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빗겨치기 이용해서 내공 회전력. 네. 네. 자, 이러면 욕심내볼만 한데요. 아니, 아마 아. 본인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이 경기를 네. 11이닝까지만 끝낼 수 있으면 세계 기록입니다. 지금 9이닝째 경기 이어지고 있고요. 네. 얇은 두께. 자, 좀 짧은가요? 아, 네. 맞지 않았어요. 자, 하지만 12점. 네, 뜨거운 박수 받습니다. 12점을 기록하면서 33-7. 26점 차. 달푼 선수는 27점도 조금씩 따라붙었던 야스퍼스의 경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공격을 했는데 내공의 회전력. 네. 네. 득점. 완벽한 득점을 만들어내는군요. 네. 목적골 끌어주면서 뒤로 약간 끌렸던 공이 앞으로 진행되면서 득점 확률을 높였던 빗겨치기였고요. 빗겨치기 다시 한번. 네. 네. 자, 오늘 지금까지 하이런이 3점밖에 나오지 않는다. 타이푼 선수가 지금 자신의 경기력을 못 펼치고 있다는 얘긴데요. 자, 이번에는 하얀 공을 일목적으로 빗겨치는 공. 네, 네, 세 개 연속 빗겨치기로 성공시킵니다. 빗겨치기라도 다 다양한 각도에서의 빗겨치기가 나왔고요. 네, 이번에도 역시 빗겨치기인데요. 이번엔 회전 조절이 좀 들어가야죠. 아, 이번 공도 강력한 타격으로 짧아요. 아, 네. 맞습니다. 타이푼 3점. 아, 오늘 3점 이상 안 나오는데요. 네. 이번에도 3점에 그치면서 33-10. 다니엘 산체스 우승까지 7점 남아있습니다. 자, 끌어주는 공. 자, 이목적고 붙어있는데요. 아, 아, 들어가네요. 네. 네. 두께가 조금 너무 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혹시 짧지 않나 싶은 네. 염려도 해봤습니다만 무난히 득점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좁은 쪽을 네. 자, 많이 주고 있죠. 회전을 대회전인데요. 자, 대회전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산체스 1점. 한 점 추가. 34-10. 산체스 선수가 6점 남았는데요. 12이닝 안에
끝날지도 또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타이푼 선수가 승부치기 하느라 너무 많이 힘을 뺐을까요? 네. 대회전이죠. 어, 직접 봤군요. 네. 자, 직접 회전을 했나요? 이 공이 들어갑니다. 자, 행운의 샷에도 팬들이 아주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면서 격려합니다. 자, 산체스 선수한테 고개만 까딱까딱 하는데요. 네. 두 선수 뭐 워낙 친하다 보니까. 자, 지금 1대1이에요. 네. 네. 지금 행운의 샷이 한 번씩 들어갔습니다. 네. 자, 앞돌리기 짧게 보는 공. 자, 방향. 자, 투쿠션도 직접 맞네요. 네. 자, 아래쪽으로 길게 봤나요? 지금 이목적부가 선수의 몸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었는데. 아, 좀처럼 다득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점 추가. 뱅크샷. 자, 길게. 네. 다니엘 산체스 5점 남았습니다. 자, 이제 우승에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요. 자, 옆돌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옆돌리기를 하기보다 노란 공 비껴치기를 한번 쳐다봤어요. 옆돌리기로 결국은 선택을 네. 하는군요. 오른쪽 방향으로 옆돌리기. 네. 네, 놓치지 않고 산체스 나머지 4점. 이렇게 한 번도 추격을 허락하지 않고 끝낼지 타이푼 선수에게 추격의 기회가 주어질지요. 자, 비껴치기 얇게 치는 공이죠. 네. 네, 긴듯 했는데요. 생각보다 좀 깊게 들어갔기 때문에 네. 어, 좀 넘치지 않을까 싶은 걱정도 해봤습니다만 네. 신이 뒤쪽 부분을 맞네요. 다니엘 산체스 이제 석점만 치면 40점을 먼저 만들게 됩니다. 어, 키스 맞았고요. 오. 네. 이번에 짧은 쪽으로 득점을 네. 했어요. 자, 조금씩 조금씩 불안하지만 득점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자, 경기 막판으로 가면서 아, 공이 지금 완벽하게 처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뭐 계속 연결은 시키고 있네요. 네. 4점 연속, 남은 점수 2점. 비껴치기 이용해서 회전이 좀 빠진 상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공, 아, 너무 빠졌어요. 네. 자. 자, 산체스 선수가 11이닝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네. 만약에 이 두 점이 마무리가 됐으면 세계 신기록이었을 텐데 네. 너무 아깝네요. 네. 경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사실을 일부러 선수들한테 알리지 않았거든요. 아, 그럼 신경을 네. 쓰죠. 그렇죠. 어, 이렇게 조금
제한돼 있는 내가 몇 점까지 어느 지점에 도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갖고 있으면 네. 너무 또 스스로 부담스러운 경기를 또 갖게 될까 봐. 네. 자, 대기록을 눈앞에 두고 좀 아쉽게 됐고요. 네. 타이푼 자, 좋습니다. 밀어 돌려치는 공 길게. 자, 한번 제대로 또 추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돌리기. 네. 연속 득점. 자, 추격을 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연속 득점이 연결이 되면서 진행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네. 준결승까지 보여줬던 타이푼 선수의 경기력이 지금 전혀 나오질 않고 있고. 네. 이제 1점을 조금 넘기면서 에버리지를 조금씩 다시 올리고는 있는데요. 오우. 자, 미스큐. 와, 이런 실수까지 또 나오는데요. 네. 자, 지금은 대회전도 아닌 것 같았고 네. 조금은 어떤 공을 쳤는지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미 조금 체념을 했을까요? 추격 기회를 전혀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12이닝 다니엘 산체스 두 점 남아 있습니다. 점수 차이가 이 정도면 다니엘 선수가 좀 빨리 끝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서 있을 겁니다. 네. 네. 자, 뒤로 돌려치기 짧게 네. 성공시킵니다. 다니엘 산체스 한 점 남아 있습니다. 자, 다니엘 산체스는 오늘 성공 마무리가 되면 타스데미르 선수에게 한 번 더 후구 기회가 주어집니다. 뒤로 돌려치기로 자, 마지막 공 마지막 샷이 들어갑니다. 네.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산체스 가뿐하게 40점을 12이닝 만에 기록합니다. 자, 준결승은 4.444 결승에서는 3.333 좋은 에버리지를 기록합니다. 자, 월드 타이 기록이 나왔습니다. 네. 네. 총 에버리지 5경기를 진행하면서 200점을 쳤는데요. 네. 전체적인 이닝 수가 73이닝이 나왔네요. 네. 73이닝이 나왔을 때 2.739. 아, 상당히 높은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네. 나머지 점수가 워낙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네. 타이푼 선수 네. 자, 일단 마지막 주어진 이 후구 기회 때 팬 서비스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후구 제도의 모순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제가 지금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40점을 먼저 마무리를 했는데도 이 빛나는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피날레를 장식하는 세레모니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거든요. 네. 이미 점수는 다 완성을 했습니다. 네. 이 타이푼 선수 이닝이 끝나야지만 조금 긴 빠진 세레머니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서도 아, 이거 조금 아니지 않느냐 하는 아, 그런 의의를 제기하시는 네.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산체스 선수도 마음껏 좋아하려다가 지금 좀 참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자, 이 공 빠지네요. 길게 빠지면서 네. 타이푼 경기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40대 15를 기록하면서 다니엘 산체스가 자, 4년 만에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관중을 향해서 포효를 해보이는 네. 네. 네, 저희에게도 네. 손을 흔들어주는데요. 자, 김효철 네. 해설위원도 산체스 파이팅, 선수가 산체스, 예? 한국에 올 때마다 좀 많이 챙겨주고 이런 입장이셨는데 네. 좀 감격스럽으시겠는데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랜 동안 월드컵 우승이 목말라 있던 산체스 선수 이제야 네. 좀 한을 푸는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네. 아, 방금 산체스 선수 홈인 줄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팬들이 많았나요? 네.
산체스 선수가 4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우승컵에 들어올렸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김용철 해설위원, 저는 장유래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번 이닝 끝나고 나서는 의무 타임 5분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뒤로 돌려치는 공. 네, 계속 이어갑니다. 불결승에서도 18점을 몰아치면서 의무 타임을 아주 의미가 있는 네. 의무 타임을 가졌거든요. 자, 다시 한번 굉장히 앞서는 경기를 하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자, 공 두 개가 다 아래쪽으로 지금 와 있기 때문에요.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 빨간 공의 오른쪽 부분을, 내 공의 오른쪽 회전을 두고 여기서 더블 쿠션으로 회전량 많아요. 네. 많아요. 네. 길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20점을 넘어서 21점으로 네. 브레이크 타임이 들어갑니다. 자, 21대 4. 좀 여유 있는 점수차로 산체스 선수가 전반을 마무리했습니다. 아, 타이푼 선수는 지금 공타가 5이니 준결승 때와 같은 모습은 지금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력이 좋은 걸 보면 제가 경기 초반 오프닝 할 때 말씀드렸던 세계 기록, 바로 토비언 브롬달 선수가 2013년도에 그리스 월드컵 우승을 하면서 세웠던 기록이 2.739인데요. 네. 본선부터 진출하는 선수들이 결승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5경기를 이겨야 됩니다. 총 점수가 획득 점수가 200점이거든요. 이 점수의 에버리지가 나오려면 총 73이닝이 필요합니다. 73이닝 안에 모든 경기를 5경기를 다 끝내야 되는데 네. 지금 다니 선수의 경기를 보니까 이번 경기가 만약에 12이닝 안에 끝났다면 타이 기록이고 11이닝 안에 끝나면 세계 신기록이 다시 작성이 되는데 자, 지금 조금 버거운 상황인데요. 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구리시 체육관입니다. 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산체스와 타이푼 타세미르의 결승전 지금 보내드리고 있고요. 전반 경기를 마쳤는데요. 다니엘 산체스가 21대 4로 17점, 좀 여유 있는 점수차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타이푼 선수가 아직은 경기 감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준결승까지 보여줬던 아주 좋은 경기력들, 아, 그것이 지금 산체스 선수와 아주 좋은 박빙의 경기가 좀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인데요. 네. 아직 후반이 남아있고 또 워낙 장타력을 자랑하는 타이푼 선수, 어떤 경기를 계속 이어갈지 좀 주목해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산체스 선수와 야스퍼스의 준결승을 보면 산체스 선수가 굉장히 많이 앞서 있었지만 또 그걸 야스퍼스가 따라붙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8이닝째에 산체스 선수가 21점 돌파하면서 의무 타임 들어갔는데 물론 기록상으로는 2점이 훨씬 넘는 좋은 기록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연속 득점이 지금 현재 6점, 4점, 4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더 연속해서 득점을 이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실수들이 조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 선수 다 지금 아직 완벽한 경기는 펼치지 못하고 있지만 워낙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이 경기를 타이푼 선수가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지 또 후반이 관심이 또 주목되네요. 네, 다니엘 산체스는 전반 에버리지 2.625를 기록했고요. 타스네미르 선수가 0.57을 지금 이번 대회에서 이런 경기는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전체적인 지금 경기 평균 득점이 2.31 나오니까요. 절대 이 상태로 주저앉을 타이푼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분명 어느 순간 한번 치고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네. 자, 잠시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후반 경기 타세미르의 8이닝으로 이어집니다. 자, 얇은 두께로 길게 앞으로 돌려치기. 네. 네. 자, 지금 뒤로 돌려치기를 꺾어서 시도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일목적구가 이목적구 쪽으로 이 키스를 빼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위치였습니다. 네. 일부 이제 조금 초보자들이나 아니면 3쿠션을 바로 입문하신 분들은 분명히 아마 뒤로 돌려치기를 꺾어서 치는 공이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저렇게 치는 이유가 과연 왜 뭐 때문에 그렇군요. 저랬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고 시청을 해주시면 네.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어지는 점수 옆돌리기를 이용한 공격. 자, 끌어주면서 두꺼운 두께로 끌었죠. 네. 그러면서 내공의 속도가 천천히 진행되고 그 대신 회전력은 아주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구름을 보여줬네요. 자, 일단 후반 휴식 후에 첫 샷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다스댐으로 연속 득점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공도 나쁘지 않은데요. 이목적구의 위치가 코너를 향하는 길목 부근에 있습니다. 약간 짧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 스치듯이 지나가도 돌아오면서 맞을 수 있는 공인데 좋습니다. 득점 맞습니다. 석점 연속. 자, 제대로 각오를 다지고 나온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자, 강하게 강한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득점과 연결시켰는데요. 이렇게 경기가 좀안 풀릴 때는 평상시 힘보다 조금 더 세게 치거나 또첫 번째로 좀 점검을 해야 보아야 될 것이 내샷 스피드가 좀 빨리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가장 에러를 겪는 것들이 경기가 잘안 풀릴 때의 모습을 보면 스트로크가 좀 스피드가 좀 빨리 나가거나 하는 모습들이 저 아래쪽으로 나가네요. 뒤에 공간. 자, 지금은 아래쪽 공간이 상당히 작았기 때문에 저쪽으로 빠지리라고는 아마 예상을 못하고 무조건 맞는 그렇죠. 공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빠지네요. 네, 그래서 저런 공이 있었을 때도 꼼꼼하게 자, 빠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들어간다면 훨씬 더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을 텐데요. 네. 상당히 아까운 공이었습니다. 석점 득점에 그치면서 21대 7. 자, 대회전. 네. 짧게 진행이 되면서 올라오면서 득점 네. 되죠. 네. 1점. 뒷공간 올라오면서 역회전으로. 네. 자, 지금 뒤로 돌려치기를 길게 보는 포지션을 봤고요. 초반에는 이제 노란 공을 옆돌리기를 할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자, 편안한 두께로 아주 얇게 진행을 시켰는데요. 자, 뒤로 아, 네. 돌려치기 2점. 안정적으로 처리합니다. 네. 타격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저 공을 선택을 했을 때 다음 공의 배치까지도 고려했던 뒤로 돌려치기였습니다. 네. 자, 노란 공이 조금 붙긴 했어요. 네. 자, 앞으로 돌려치기 길게 보나요? 자, 길게. 자, 진행 좋습니다. 네. 네. 다시 석점. 자, 지금은 노란 공을 먼저 끌어서 득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쪽도 한번 이렇게 시선이 한번 지나갔어요. 네. 네. 최종 결론은 앞으로 돌려치기 길게 치는 공이었죠. 자, 이번엔 얇은 두께 위치로 돌려치기. 자, 얇고 부드럽게. 네. 4점 연속. 계속해서 달아나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 이번엔 하단입니다. 자, 얇은 두께로 코너 쪽을 향해서 원투. 네. 거침없는 공격으로 상대방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5점 연속 다시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떤 계산일까요? 자, 빗개치기를 했을 경우에 일목적구가 횡단을 하면서 이목적구 쪽으로 이 키스를 나는 부분도 염려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결국 타임아웃. 네.
자, 노란 공의 오른쪽 부분을 비껴치기를 했을 경우의 키스날 확률 있거든요. 자, 왼쪽 부분을 아래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뒤로 돌려치기 형태죠. 자, 2-3에서 코너 쪽을 향하는. 자, 2-3에서 아, 네. 자, 네. 자, 예민한 두께 필요했는데요. 자, 약간 얇, 아주 얇은 두께가 아니었고 약간 두꺼운 두께로 나갔기 때문에 네. 이 공 조금 먼저 지나갔고요. 2-3를 돌아오는 내공이 회전이 빠진 상태로 진행이 돼야 이목 조건과 조금은 짧은 각도에 있었기 때문에 아, 조금은 함정이 있었던 공인데 완벽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여섯 네. 점 연속. 자, 강력한 옆 돌리기. 좋네요. 일곱 네. 점. 경기 준결승에 이어서 결승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평이한 난이도 없는 아주 쉬운 공 배치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8점. 네. 8점. 한 점을 더 치면 산체 선수는 30점이 됩니다. 자, 두 선수가 너무 친하기 때문에 타이푼 선수 점수가 벌어진 상태에서 전투력이 좀 살아나지 않는 그런 인상인 것 같은데. 자, 장 쿠션을 이용한 더블 쿠션. 네, 이 공마저도 진행이 됩니다. 네. 아홉 점 연속 산체스가 30점을 만듭니다. 두껍게 쳤기 때문에 키스를 완벽하게 빼면서 진행이 되는 네. 장 쿠션 이용한 더블 쿠션. 아, 멋지네요. 자, 지금 다니엘 산체스의 에버리지는 올 시즌 월드컵 우승자들의 에버리지와 비슷합니다. 네. 자,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역회전 주고 있죠. 단장 단으로 이어지는 공격인데요. 돌아오면서 자, 네. 다시 한번 멋진 샷. 산체스 선수의 뭐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네. 되돌려 치는 공이죠. 오늘 준결승에서도 그렇고 되돌아오는 샷은 거의 다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아, 지금 같은 공이 빠지면 산체스 선수의 몸에 팔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네. 얇게 네. 11점 아, 이어가고 있네요. 자, 네. 다시 이렇게 10점 넘게 치니까 슬슬 또 하이런이 얼마나 나오나 기대가 되는데요. 네. 11점 연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겹치기 이용해서 내공 회전력. 네. 네. 자, 이러면 욕심 내볼만 한데요. 아니, 아마 본인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이 경기를 네. 11이닝까지만 끝낼 수 있으면 세계 기록입니다. 자, 지금 9이닝째 경기 이어지고 있고요. 네. 얇은 돌리기. 두께. 자, 좀 짧은가요? 아, 네. 맞지 않았어요. 자, 하지만 12점. 네, 뜨거운 박수 받습니다. 12점을 기록하면서 33-7. 자, 26점 차. 타이푼 선수는
27점도 조금씩 따라 붙었던 야스퍼스의 경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공격을 했는데 내공의 회전력, 네, 득점. 완벽한 득점을 만들어내는군요. 네. 자, 일목적골 끌어주면서 뒤로 약간 끌렸던 공이 앞으로 진행되면서 득점 확률을 높였던 비껴치기였고요. 비껴치기 다시 한번. 네. 네. 2점. 자, 오늘 지금까지 하이런이 3점밖에 나오지 않는다. 타이푼 선수가 지금 자신의 경기력을 못 펼치고 있다는 얘긴데요. 자, 이번에는 하얀 공을 일목적으로 비껴치는 공. 네, 세 개 연속 비껴치기로 성공시킵니다. 자, 비껴치기로도 다 다양한 각도에서의 비껴치기가 나왔고요. 네, 이번에도 역시 비껴치기인데요. 이번엔 회전 조절이 좀 들어가야죠. 아, 이번 공도 강력한 타격으로 짧아요. 네. 네. 맞습니다. 타이푼 3점. 아, 오늘 3점 이상 안 나오는데요. 네. 이번에도 3점에 그치면서 33대 10. 다니엘 산체스 우승까지 7점 남아 있습니다. 끌어주는 공. 자, 이목적골 붙어 있는데요. 아, 아, 들어가네요. 네. 네. 자, 두께가 조금 너무 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혹시 짧지 않나 싶은 네. 염려도 해봤습니다만 무난히 득점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좁은 쪽을 네. 자, 많이 주고 있죠. 회전을 대회전인데요. 상당히 편안한 위치에 서 있죠. 약간 하단으로 네. 네. 3점. 기본적인 공 배치였습니다. 일목구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 한 바퀴 돌아서 아래쪽 코너 쪽으로 자 오른쪽 상단 쪽 그쪽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인데요. 그렇게 됐을 때 다음 공의 배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뒤로 돌려치기 일적구. 자, 자 이번에 키스 잘 빠졌습니다. 네. 자, 상당히 먼 거리였거든요. 네. 먼 거리였을 땐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타격이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자신 있게 처리를 하고 있는 산체스 선수. 먼 거리를 타격을 줘서 정확하게 성공시켰습니다. 4점 연속.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역회전이 들어가는데요. 아. 자, 좁은 공간 쪽으로 얇은 두께를 사용하면서 자, 마이너스 회전 들어갔죠? 이 공이 횡단하면서 산체스 아. 네. 4점. 산체스가 4점을 추가하면서 10대 0. 자, 여기 공간으로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는 걸 봤었는데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일단 초반 출발은 산체스 선수가 이제 편안한 상태로 지금 출발이 됐는데요. 네. 하지만 타이푼 선수
32강전부터 시작한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네. 매 경기마다 10점이 넘는 그렇죠. 최고 17점까지 기록했던 하이런 기록을 갖고 있긴 있으니까요. 네. 결코 만만하진 않습니다. 네. 네. 타격이 들어갔던 앞으로 돌려치기 3이닝에서 오늘 타이푼 선수의 첫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득점이 되면서 다음 공의 배치가 조금은 쉽지 않은 배치인데요. 네. 자, 더블 쿠션을 이용한 공격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장장 단으로 내려가는 장장 네. 단으로 내려가는 공 더블 쿠션 아, 아 조금 많이 내려 많이 내려갔네요. 네. 타이푼 선수 한 점 기록하면서 10대 1. 자, 지금 두 공의 배치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데 반대쪽 뱅크를 지금 보고 있어요. 어떤 공을 선택하려고 하나요? 자, 두 뱅크인가요? 두 뱅크 좀 강하게 놓을 듯 싶은데요. 자, 완투 안쪽으로 아, 자, 너무 두껍게 밀립니다. 두 쿠션 직접 맞네요. 자, 일부 관중들이 3쿠션으로 착각을 해서 박수를 쳐줍니까? 네. 자, 더블 A를 친 걸로 착각 오인을 하는 그런 관중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단장으로 이어지면서 일목적구 맞고 다시 장 쿠션을 이용한 뱅크샷이었거든요. 네. 타이푼 선수도 뱅크샷. 타이푼은 3뱅크인데요. 아, 4. 오, 조금 짧은 듯해서 위험했습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위험할 뻔했는데 네, 네, 가깝도록 살짝 났습니다만 네. 방향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뱅크샷인가요? 자, 3쿠션 직접 보겠죠? 직접 좀 네. 짧은 각도인데 네, 자, 정확하네요. 이번에는 3뱅크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뱅크샷이 이어지는데요. 이번에는 두 뱅크죠. 자. 네. 3점 연속. 자, 지금까지 부드러운 힘 조절로 투 뱅크를 했을 때와 일목적구는 장쿠션 근처로 올라가고 이목적구는 천천히 내공과 내공이 진행을 하면서 득점이 되면 다음 공이 지금 뒤로 돌려치기를 칠 수 있는 저런 유형의 공이 쓰는데요. 네. 일목적구였던 하얀 공이 레일과 조금 붙어 있어서 조금 불편한 상황이네요. 자, 시간도 한번 확인을 해봤고 자, 앞으로 돌려치기 짧게 보나요? 네, 짧게 포쿠션을 향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좀 네. 짧았어요. 네. 석점 만들면서 10대 4가 됐습니다. 자, 이번 월드컵이 끝나면 또 랭킹 변화가 많이 생기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결승에 올라온 두 선수는 어느 정도 한두 계단 정도의 랭킹이 상승을 할 거고요. 좀 걱정스러웠던 푸드롱 선수 역시 랭킹이 좀 올라갈 걸로 네. 예상이 됩니다.
자, 대회전 짧게 여기서 역회전으로 네, 들어가네요. 좋습니다. 네. 자,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직접 치지 않을까 싶은 예상도 해봤습니다만 약간 마이너스 회전으로 회전을 좀 빼줘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뒤로 돌려치기를 이용한 대회전 멋지게 성공했네요. 자, 다시 한번 뒤로 돌려치기를 할 수 있는 배치죠. 네. 이 목 좁고 살짝 떠 있기 때문에 자, 정확한 지점이 요구가 됩니다. 자, 덜 끌었나요? 덜 끌었어요. 바로 들어가면서 네. 1점. 산체스 이번에는 한 점. 자, 회전을 조금 많이 살려줘서 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산체스 선수는 내공에 대한 회전을 좀 많이 살려주지를 않고 지금 평이한 각도로 만들어냈습니다만 축구전으로 네. 직접 맞았네요. 자, 7점 차 타이푼 선수의 다섯 번째 이닝. 자, 대회전 길게 뒤로 돌려치기를 이용해서 길어요. 네. 자, 최대한 길게 뽑아내면 저각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길게 빠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빠지는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워낙 완투에서 코너에 꽂히다시피 들어갔던 뒤로 돌려치기였기 네. 때문에요. 아, 저렇게 길게도 나오는군요. 네. 타이푼 선수 결승전에서 지금 무득점이 좀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빨간 공의 왼쪽 부분을 치죠. 상단 회전력으로 되돌려치는 공 회전 자, 좋습니다. 네. 네. 이 산체스 선수의 되돌려치기는 거의 실패 확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장기인데 저런 공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 그날은 경기를 포기해야 된다 할 정도로 네. 아주 잘 치는 공 중에 네. 하나입니다. 네, 이제 저게 안 되는 날이 산체스 얼굴이 좀 붉게 변하는 네, 그런 그렇죠. 날이죠. 3뱅크 아래쪽까지 5 쿠션으로 네. 네. 2점. 오늘 초반에 두 선수의 뱅크샷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길게. 약간 짧은 듯이 맞았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노란 공이 멀리 가면서 레일에 딱 붙었네요. 네. 자, 붙어 있을 때 참 또 두께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자, 노란 공의 왼쪽 부분으로 지금 바로 또 투쿠션이죠. 네. 장단 단으로 이어지는 형태를 지금 본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회전을 주지 않고 자, 길게 옆돌리기 형태로 쳐봤습니다. 너무 두꺼워서 키스가 났습니다. 네. 두 점 추가 13-4가 됐습니다. 최근 월드컵 결승을 보면 우승하려면 일단 에버리지가 2점대는 넘어야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 근데 특히나 이번 월드컵은 기록이 풍성한데요. 네. 결승에 올라온 두 선수의 에버리지를 보면 전부 다 지금 경기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체스 선수 2.6이 넘고요. 네. 타이푼 선수 2.3이 넘습니다. 네. 이제는 뭐 웬만큼 2점 쳐도 안 통할 것 같은데 네. 중결승에서 야스퍼스 선수와 산체스의 경기 야스퍼스 지기는 했지만 3점이 훨씬 넘는 그런 경기 기록도 쳤거든요. 네. 타이푼 1, 2이닝 무득점 이후에 또다시 5, 6이닝 무득점이 이어졌고요. 자, 비껴치기 이용해서 더블 쿠션. 네. 간신히 득점되네요. 들어갔습니다. 자, 비껴치기를 했을 경우에 워낙
내려갈 수밖에 없는 내공을 조금 억제를 시키면서 더블 쿠션을 쳤던 건데요. 네. 자, 조금 많이 내려가서 간신히 맞았어요. 네. 자, 이번에는 상단. 자, 이번에는 횡단 샷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산테스 선수인데요. 강하게 밀어서. 네. 좋습니다. 자, 워낙 스트레이트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런 공은 뭐 거의 놓치질 않습니다. 네. 자, 그립 잡는 모습 잠깐 비쳤고요. 아주 잘게 쪼개면서 세밀하게 내려가는 횡단샷이었네요. 네. 자, 노란 공 뒤로 돌려치고 살짝 끌어주면서 짧은 각도를 그려본 거죠. 네. 내려오면서. 네. 아, 점수가 3이었습니다. 산체스 선수는 국내에 굉장히 팬이 많은데 또 우리말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네,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으로 이제 가정교사가 와서 그 정도고요. 네, 예. 이제는 쓰는 것도 배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웬만한 글씨는 읽고 한 글자 한 글자 떠듬떠듬 이렇게 읽을 줄 아는 네. 그런 모습을 이번에 와서 보여줬어요. 아. 가끔 저한테 문자가 오는데 한국말로 문자가 옵니다. 네. 아, 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근데 처음에는 번역기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네. 보니까 번역기를 안 쓰더라고요. 아, 우리말도 열심히 공부하고요. 몇 년 뒤에는 산체스 선수 한국말로 인터뷰할 거 저희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4점 연속. 자, 비껴치는 공. 회전력 많이 주면서 약간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완전히 뺀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내공. 네. 네. 5점. 자, 저렇게 아주 안정적인 형태의 공 흐름, 네. 또 구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뭐 고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네. 있네요. 참. 저희가 직접 하면 어렵겠지만 너무나도 평온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칫 이 선수들의 경기를 보고 있으면 아, 당구 참 쉽다라는 생각에 네. 막상 가서 또 해보면 잘 안 되거든요. 네. 자, 비껴치기를 이용한 공격. 네. 아, 6점. 산체스 선수의 공격력 준결승에 이어서 결승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6점 연속.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하겠죠. 뒤로 돌려 치는 공인데요. 자, 조금 얇게 진행이 되면서 길어요. 네. 자, 일목적구가 조금은 더 두꺼운 두께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 네. 그런 형태였는데요. 자, 20점까지 한 점을 남겨두고 산체스가 내려갑니다. 산체스 선수 좋아하는 팬들이 워낙 많군요. 보통 이 월드컵 경기에 보면 한 10점 이상의 하이런이 나와야 관중들이 좀 박수도 쳐주고 이런 모습인데 네. 자, 지금 뭐 6점 득점했는데도 굉장히 큰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중계석에서 봤을 때 응원 푯말도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뭐 플래카드를 준비하셨어요. 네, 다니엘 산체스 뭐 파이팅 뭐 이렇게 써있는데요. 네. 자, 경기 초반 7이닝에서 타임업 여기 보였는데요. 네. 파이팅 산체스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1이닝에서 타임아웃을 신청했던 준결승 그게 아주 또 신의 한 수였는데 네. 자, 충분히 고민하면 해결할 수 있는 공이라고 생각을 되고 더 이상 물러나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감을 느낀 거겠죠. 자,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짧게 이번 지나가네요. 타임아웃은 성공시키지 못하고 네. 끝납니다. 자, 완투에서 조금 더 코너 쪽으로 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거든요. 본인 생각보다
조금 덜 들어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꺾이는 각도 자체가 조금은 좀 느슨하게 길게 빠지는 형태였습니다. 네. 아, 타임아웃 아깝게 썼는데. 그렇죠. 한 번 이 기회가 지금 무산이 됐네요. 19대 4. 산체스가 15점을 앞서 있습니다. 자, 노란 공부터 올리면서 네, 들어갑니다. 네. 자, 장단 단장으로 이어지는 공격이었죠. 네. 자, 3쿠션째부터는 역회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렇게 단쿠션에서 아래쪽 단쿠션까지 내려가기 위한 회전의 조절. 네. 상당히 고난이도의 그 회전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아주 좋은 모습을 지금. 생애 첫 월드컵 우승. 그렇게 꿈꿨던 우승컵을 드디어 들어올린 타이푼 타스미르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통 월드컵 한번 우승하면 그 다음 대회에 좀 그렇게 높은 점수를 못 내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그렇죠. 자, 산체스 선수. 네. 자, 계속해서 선수가 이어졌고요. 자, 그리고 결승전은 박태준 심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두 선수의 가장 최근 전적은 바로 호치민 월드컵에서의 8강전 경기였죠. 이때는 워낙 좋았던 타스테미르 선수가 10이닝 만에 40대 24로 준결승에 진출을 하면서 우승까지 거머쥐었는데요. 네. 10이닝에 40대 24. 대단한 경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진 선수도 2.4, 이긴 선수는 4.0. 그런 기록을 나타냈던 기록이었고요. 또 역시 룩서 월드컵에서 16강전에서도 한번 만났습니다. 네. 올해 첫 번째 열렸던 월드컵이었는데요. 그때는 산체스 선수가 40대 38 아주 힘겨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때의 이닝은 17이닝. 자, 그래서 두 선수의 경기 기록을 보면 가장 최근 경기 두 기록만 봤을 때 거의 20이닝 안에서 한 15이닝 부근에서 승부가 끝나지 않을까 싶은 네. 아주 높은 경기력을 보유한 선수들의 네. 대결이 시작됩니다. 네, 다니엘 산체스 선수의 촉으로 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네. 자, 약간 짧은 상태로 맞으면서 공배열이 조금은 애매해진 네.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하면 포쿠션으로 비껴치기의 성공 가능성이 보이네요. 자, 빨간 공 뒤로 돌려치기도 한번 살짝 보고요. 준결승에서 다니엘 산체스 선수 정말 절정의 샷 감각을 보여줬거든요. 네. 자, 포쿠션으로 네,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두 선수의 준결승 공통점이 2이닝 만에 굉장히 많은 점수로 먼저 제압을 하고 시작했어요. 네, 그렇죠. 자, 타이푼 선수도 준결승에서 뱅킹에는 실패했지만 후구를 잡아서 첫 이닝에 13점.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렇죠. 것이 초구에 타임아웃을 거는 네. 네. 보통 타임아웃이 두 번 밖에는 사용하지 못하기 네. 때문에 경기 후반부에 사용하기 위해서 좀 아껴 쓰는 경향이 있는데 아, 바로 처음부터 이게 아래쪽으로 끌어졌는데요. 조금 덜 끌렸어요. 그러면서 네. 짧게 빠졌습니다. 자, 저 공을 끌어서 한번 네. 대단한 아주 과감한 선택이었습니다. 다니엘 산체스 선수도 준결승에서 1이닝 8점으로 출발했었고요. 타이푼 선수는 준결승 1이닝 13점으로 출발했는데 산체스 이번에는 2점으로 출발합니다. 자, 고민이 되죠. 하얀 공을 노리고 있는데요. 빨간 공이 안쪽이 조금 간격이 좁기 때문에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하지 못하고 비껴치기를 이용한 공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일목적구를 너무 두꺼운 두께를 썼고요. 지금 키스가 안 났어도 많이 방향이 지금 틀리죠. 네. 길게 형성될 공이었는데요. 일단 두 선수의 결승전 1이닝
준결승과는 조금 또 다른 양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당구 경기는 상대성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와 대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자, 더블 쿠션 1점. 네. 자, 이 더블 쿠션 멋지게 성공을 하면서 이런 형태의 공이 성공을 하게 되면 일목적으로 선택한 공은 이 상단 쪽으로 움직이고요. 이 목적구가 성공을 하면서 다음 공의 배치가 상당히 좋아지는데 지금 이 목적구 근처에 내공이 쓰는 바람에 조금은 에러를 겪고 있네요. 자, 브릿지 상태가 조금은 불안하고요. 자, 앞으로 돌려치는 공 짧게.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준결승에서 워낙 몰아붙였기 때문에 좀 힘이 빠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산체스 결승 출발 움직임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뒤로 돌려치는 공 길게 아래쪽 공간. 네, 좋습니다. 네, 석점 연속. 자, 그리고 다음 공이 자, 빨간 공을 먼저 노려봤습니다만 네, 결국 약간 여의치가 않기 네, 때문에 노란 공으로 네. 뒤로 돌려치기죠. 강한 타격이 들어가는 뒤로 돌려치기인데요. 오. 자, 힌트가 났지만 득점이 됩니다. 하지만 산체스 선수는 이런 공 별로 안 좋아하죠. 네. 자, 속으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선수들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간 결과이기 때문에 대 선수에게 좀 미안한 네. 다하는 그 손을 들어서 표시를 했고요. 4점 연속. 자, 빨간 공을 옆 돌리기. 자, 긴 각도로. 아, 짧게 흐르면서 4점. 이번에 4점 연속 6대 0을 만들었습니다. 타이푼 타스데미르는 월드컵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 자, 최근에 굉장히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연속 우승이 나온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야스퍼스 선수가 연달아 세 번의 우승이 있고 나서부터는 그 이후에는 연속 우승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상당히 그 월드컵 우승이라는 것이 네. 몇몇 선수만이 누리는 뭐 세계 랭킹 10위권 안에 있는 선수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였지만 네. 아, 지금도 좀 기네요. 아. 자, 1이닝에 이어서 2이닝도 무득점. 네. 상위 랭커들의 치열한 접전 때문에 누구도 독주를 지금 허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네. 자, 앞으로 돌려치기를 길게 해봤습니다만 네. 내공의 회전력이 너무 살아있어서 길게 빠지는 거. 자, 2008년 야스퍼스 선수가 세계 대회 연속 우승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전에는 사실 4대 천왕들이 연속 우승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렇습니다. 뭐 4대 천왕 알고 계시는 토비언 브롬달, 또 다니엘 산체스, 또 푸드롱 선수, 또 딘 야스퍼스 선수. 이 네 선수가 돌아가면서 거의 뭐 나눠먹기식으로 네. 한참 동안을 1등에서 4등을 거의 매대에 놓치지 않고 독식을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죠. 네. 그리고 그 네 선수는 근 20년 이상을 세계 랭킹 10위권 바깥으로 밀려난 적이 없는 아주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확보를 하면서 4대 천왕이라는 별명이 얻었죠. 네. 산체스 선수 이번에도 연속 득점 기록합니다. 자, 다음 공 배치도 뭐